메리 크리스마스. 아까 저기서 뭐 하고 계셨던 거예요? 몰래 숨어서 보려고 했는데 들켜가지고. 주변 반응 어떠셨어요? 유튜브 하는 거를 주변 사람들이 몰라요. 계속 하여튼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비해서 굉장히 난해한 걸 준비해 주신다 그래가지고 저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더 재밌게 나올 것 같아가지고 저도 기대가 큽니다. 주재료 1, 부재료 2개. 네. 아, 이게 소스고요. 네. 옵션이 있나요, 이번에는? 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첫 번째부터 뽑을까요? 분위기 바뀌네. 야, 역시 좀 난해한 게 나왔네요. 이런 거 좋아요. 네, 부재료. 자, 짜잔. 뭐 음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맛있다는 겁니까? 짠. 아. 어? 짠. 아, 요것도 뽑아요. 뭐야? 야, 모든 재료 리셋.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모든 재료가 리셋이 됐으니까 지금은 하나, 둘, 셋, 네 개를 동시에 뽑을게요. 자, 첫 번째 주재료. 짠. 일단 수월해요, 참치캔. 짠. 아, 첫 번째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네요. 두 번째. 오, 이거. 짠. 이것도 사실 난해해요. 생각할 시간을 주시나요? 아니요, 가셔야 돼요. 그냥 바로 가야 돼요? 가시죠. 뭐 좀 사러 왔어요? 뭐요? 뭐 하나 드릴까요? 네, 바람 안 들어간 걸로 좀. 푸른빛이 많은 게 좋죠. 아, 알려주셨습니다. 무는 푸른빛이 좀 더 많이 있어야지. 얼굴이 달고 맛있어요. 네, 달고 맛있어요. 이때는 여기가 한번 튀어나가요. 감사합니다. 아, 이 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그러니까 무 자체로 자르지 않고 그냥 요리하고 싶어요. 이 형 맛있는 거 주세요. 이렇게 연하고 지금 처음 나온 게 시작해가지고 되게 네. 연하고 부드러워요. 네네. 그걸로 한 줄기? 네네.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아니, 그 두 줄기 주세요. 두 줄기요? 이건 나온 지가, 이거 오늘. 산지에서 새벽에 온 거예요. 아, 산지에서 새벽에 왔대요. 네. 이 무랑 지금 미역이 재료가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참치캔이랑 춘장. 이거 안 보이는데, 춘장? 아, 여기 딱 하나 있네요. 아, 동원 참치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먹는 거니까 세 개들이 하나 사서 두 개는 요리에 쓰고 하나는 집에 가져가야죠. 어? 자, 이렇게 네 가지 장을 봤습니다. 일단 주방에 가서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시죠. 자,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철 가을 무, 양파, 그다음에 춘장, 그다음에 참치캔, 그다음에 미역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원래는 무 참치 스테이크를 만들려고 했는데 제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그걸 만들어서 시식을 하는 상상을 해봤거든요. 너무 억지로 만든 음식 같아가지고 미역 참치 차우더스를 끓일 거예요. 자, 일단 가을 무를 한번 반으로 잘라볼게요. 바람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판매하시는 이모님이 말씀하셨듯이 요 초록 부분이 훨씬 더 다르고 요거는 이제 하얀 부분은 국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반 부분으로 차우더를 끓일게요. 차우더스 딱 먹었을 때 씹히는 맛이 좀 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큐브 모양이 커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 줄게요. 그 다음에 양파도 같은 사이즈로 썰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미역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먹는 초록초록한 미역이랑 다르게 오늘 산지에서 갖고 온 거라서 진짜 바다 냄새가 그대로 느껴져요. 되게 거칠죠? 요거는 살짝 물에 씻어 줄게요. 거친 두꺼운 부분은 좀 버려주시고 먹기 좋은 사이즈로 잘라줄게요. 어차피 요거는 차우더스 끓일 때 가를 거예요. 참치 있는 기름이랑 그 다음에 참기름 넣고 볶아주시면 됩니다. 이야.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넣고 끓여주시면 되고 요거 미역 볶을 때 더 맛있게 하려면 전복 있죠, 전복. 요 볶을 때 내장 넣고 볶으면 훨씬 더 네. 차우더 습에 들어갈. 자, 여기에다가 후추. 춘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미역 맛을 너무 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만 그냥 간 해준다고. 지금 소금은 안 넣었거든요. 한 반 스푼 정도밖에 안 돼요. 일단 무가 아까 초록 부분이 굉장히 달다 그랬잖아요. 엄청 달아요. 진짜 무 자체가. 핸드 블렌더 좀 준비 좀 해주세요.
자, 지금 요거 두 개 됐고, 자, 이제 참치는, 사실 참치는 아직 생각을 안 했는데, 아, 뭔가 멋을 좀 내고 싶은데 이게 답이 없다. 일단 한번 볶아봐야 되겠다. 참치 굽고 있습니다. 아, 그냥 다 각자가 다 맛있네.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짜냐? 아, 2억의 염분이 많다. 2억을 조금 더 빨아서 짤 씻어야 되네. 일단은 그 처음에 제가 차우더 습을 끓인다 그랬잖아요. 네. 바뀌었어요. 참치 스테이크로 바뀌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요거는 이제 소스 역할을 하는 거죠.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이 참치 그냥 통째로 스테이크 굽는 건 괜찮은 것 같아. 야, 그래도 모양은 예쁘다. 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참치 스테이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래 차우더 습을 끓이려고 하다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셋의 조합이 어울릴 것 같지 않아서 따로따로 해서 가니쉬, 소스, 그 다음에 스테이크 형태로 만들어 봤어요. 그 말은 나중에 하고 먹어보고 제가. 부드러워요. 엄청 부드럽습니다. 자, 접시에 담았을 뿐인데 그 말은 나중에 하고. 자. 너무 괜찮아요. 짠맛 빼고는 스테이크식으로 구워지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었을 때 으스러지는 참치가 아니라 겉이 바삭하면서 속은 부드러운 느낌의 참치로 변했고, 요거는 아까 그 가을무라서 단맛이 강해서 굉장히 맛있어요. 그거 셋의 조합이 너무 좋은데 미역이 너무 짜서 짠맛만 줄이면 진짜 잘 어울리는 조합이지 않을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뜨기만 한 거 한번 먹어봐봐. 이게 제 비린맛에 완벽하게 취약하잖아요. 전혀 비리지가 않습니다.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네, 저희는 항상 셰프님이랑 저랑 솔직한 사이니까 팬이라는 생각이 안 들 정도로 마치 되게 잘 구워진 연어를 먹는 느낌? 지금 저는 로제 와인 한 잔이 생각이 나요, 사실. 기범아. 예. 고맙다. 내가 봤을 때 이거 역대급이야. 지금도 판매하시죠? 어? 판매하시죠? 판매할까? 아, 괜찮은 요리가 나왔어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참치를 스테이크처럼 구워본 건 처음인데 그거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여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 케이크 하나 좀 소개해드리려고 나왔는데요. 보기만 해도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현대백화점 정문에 보시면 저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이렇게 큰 트리를 만드는데 그거랑 똑같이 형상화해서 만든 케이크예요. 하루에 50개 한정 주문 생산만 하는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밑에 쿠키가 들어있어요. 케이크랑 같이 드실 수 있는 쿠키가 들어있으니까 이 예쁜 트리 모양을 갖고 있는 케이크를 주문하고 싶으시면 이 밑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주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주문해 주시고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슈퍼마켓맨 김영석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